미국 국립암연구소에 의하면 고구마를 매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점막을 강화하고 세포염증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82개 채소 중에서 고구마가 1위로 항암 작용이 뛰어나다는 도쿄대 의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고구마를 드실 때 고구마를 껍질째 쪄서 같이 드신다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속보다 진한 색을 띠는 베타카로틴 성분과 펩타이드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또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도 들어있어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 더부룩하게 하는 가스 발생도 줄여준다고 합니다.